모세의 일생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에도 불안정한 시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시대에 태어났죠. 그런데 또 뭐 재수가 없었던지 그가 태어난 그 무렵에 또 노예 자식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로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백일잔치하고 이랬나요? 아니면 그냥 물에다가 내버렸나요? 아니 뭐 이렇게 잘 가라 아기야 뭐 이렇게 했어? 아니면 그냥 버린 거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이 박수 받으며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아니면 불행했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죠. 그죠?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물에 떠내려가다가 누가 건졌어요. 건졌는데 또 그게 바로의 공주의 또 입양아가 돼요. 재수없게도 그 자식이 죽이라 그랬는데 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떻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정하게 살 것 같았는데 또 지나가다가 그 노역장에서 그 노역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이 싸우는 걸 보고서는 그 애굽의 그 군인을 때려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갖고서는 어떻게 하죠? 또 도망을 가요. 아니 이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일이 뭐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그래도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살만한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토막을 이렇게 내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아이 그거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그래도 그 저기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할지언정 그래도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겠어요? 뭐 염소 젖이나 짜고 그다음에 뭐때 맞춰서 염소국이나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해 먹으면 되지요? 근데 또 갑자기 하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너 그 도망쳐 나온 거기 있지? 그 가가 그 저기 뭐야? 거기 있는 네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오라. 이게 뭐 복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면 무슨 저주야? 아, 여러분한테 그 일을 시키면은 아유 주님 내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무슨 저주십니까? 이렇게 이럴까? 그게 뭐 짝대기 하나 주면서 이거 믿고 가래. 여기 나오잖아 우리 짝대기. 짝대기야 지팡이야. 지팡이나 짝대기나 뭐. 아, 믿을 걸 믿어야지. 그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뭐또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게 여의했어요? 아니면 또 죽을 고비를 몇번 걸쳐요. 그러다가 여러분 홍해를 또 건너죠. 군인들 쫓아오죠. 그러면 거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자기 따라오는 백성이라도 고분고분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또그 모인 숫자만큼 무슨 질을 해? 주둥이질을 해. 하나도 편한 구석이 없어요. 맨날 댐배 들고 말이지. 왜 배고픈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야 아니면 저주야?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또 이렇게 뭐한 50일이면 갈 길을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라고 하는 그 도착점에 여러분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산 꼭대기에 도달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이젠 죽어. 왜 우리는 그동안 모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안 봤을까요? 그랬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양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축복이라고 하는 구석이 하나도
우리가 자꾸만 어떤 영웅주의, 성공주의에 자꾸 매몰되어서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뭐 매번 무슨 그 바로왕을 이렇게 바로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 우리가 믿지만은 이거 봤자야 바로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40년 동안 백성들하고 싸우는 게 더 고달프고 진멸스러워. 그렇죠? 아니 바로는 하나님이 까주면 되는데 아니 이 자기가 데리고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까줘요 아니면은 그냥 그걸 다 모세가 감내를 해야 돼. 그러면 바로가 더 무서워 아니면 이 하는 이것들이 더 무서워. 그의 삶은 모세의 삶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항상 불확실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뭐 지팡이 가져가면 바로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이 다 불확실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안정적이야 아니면 불안정이야. 불안정과 불확실의 그 경계선에 모세는 늘 존재해요. 그런데 그 불안정과 불확실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모세는 내일 불확실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난 여기 있겠다? 오늘 이 미디안 광야에 이 결혼하고 말이지 가정을 꾸리고 그래도 뭐 주변에 자기를 위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이 존재, 이 모세가 여러분 아, 나 안 가겠다 그래 아니면 길을 또 떠나. 아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보고선 다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려 내려오래요. 이거는 여러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지금 여기 말이지 그래도 고생고생해서 저기 삼리에다가 땅 한 400평 사갖고선 집도 한 2층으로 짓고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이지 이 떠나라 내 갈래 두고 떠나서 저기 어디 무슨 뭐 극빈자 그 동네에 가갖고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러면 여러분으로서는 그게 축복이야 아니면은 참 안 축복이야? 모세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정과 불확실히 경계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꺼지지 않는 덤불인데 여러분이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통 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지 돼지고기 구우려고서는 불 붙였는데 이게 200년 동안 안 꺼지는 불이라면 이게 좋은 불이야 아니면 불안한 불이야? 응? 아, 여러분 라면 끓이려고 말이지 골로에 불 붙였는데 이게 안 꺼져. 그러면 여러분 아, 라면 끓일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끓이고 나는데도 안 꺼지면은요 이거 불안해 안 불안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그러니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의 출발점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볼라이즘으로 출연시켰다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여러분 어떤 불인가 하면 불안정의 불이고 불확실의 불이에요. 그의 인생은 늘 불안정과 불확실의 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아주 갓난아이일 때는 누워서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몇 달쯤 지나면 기나요? 아, 다 까먹었네. 애들 몇 달 되면 기어요? 하여간 그러면 좋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기어. 그러면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은요. 기기 시작하면 아이가 기어가기를 시작하면은 시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문지방을 넘어가려는 거. 애가 여러분 문지방을 지금은 문지방이 없지만은
예전의 집들, 예전 시골 집들은 문지방 밑은 곧 뭐예요? 아, 이저 시골 집 가면은 문지방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문지방 아니요? 그죠? 옛날 집은 그랬죠? 그러면 애가 여기 기어서 일로 문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절벽 밑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 문지방으로 기어가면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가라.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그래야 아니면 에이 그래요. 모세가 늘 문지방에서 문지방 바깥으로 기어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의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이, 이 영어로는 서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계에 있는 존재, 그걸 현관이라 해. 현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구분하는 거. 근데 이쪽 세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코라라 했어요. 자궁.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 태어 이렇게 엄마 자궁에서 나왔죠, 그죠?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요, 뭐 생로병사의 고민이라든지 자식 새끼 걱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오늘 이상 저기 이대로 권사님처럼 아, 요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데 뭐 이런 그런 고민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왜 나오셨어 거기 사시지? 아무 문제가 없는 절대 안정하고 절대 확실한 공간이 어디야? 코라야, 코라 여러분. 방 아니야. 근데 기어서 문지방을 넘어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절대 안정이야, 절대 확실이야, 아니면 절대 불안정과 절대 불확실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근데 그 모세는 경계선에 있어요. 이 문지방의 경계선, 엄마의 자궁과 세상,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벽과 세상 자궁 안 요 경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지 걸어나왔는지 튕겨졌는지는 잘 몰라. 하여간 나오셨잖아. 나오고 보니까 인생사가 해피해 아니면 아주 고달픔의 연속이야. 여러분 뭐 이러고 저러고 이대로 권사님이나 나나 누구나 다 비슷해. 엄마 자궁에서 나온 즉시 이미 뭐가 출발했어? 불안정과 불확실이 출발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불안정과 불확실한 매일매일을 살면서도 지금 80이니 90이니 뭐 70이니 그러시잖아. 계속 걸었어 안 걸었어? 계속 걸었어. 왜 계속 걸으셨을까? 모세의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은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머니의 자궁이기도 합니다. 자궁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문지방을 기어서 넘어서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야지만 새로운 지점, 또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없습니다.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모호한 경계의 상태를 걸어 나와서 인내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까지 도달한 거예요. 애굽에서 느보산까지 그는 인내하며 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80 계신 분 70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에는 여러분 인내하며 걸었던 걸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정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확실한 적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지만은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확실을 믿고 가는 것이지 안정할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가봐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고 안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늘 모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순의 삶을 머뭇거리지 않고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끌어안고 인내하며 걸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걸음을 인내하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지금 이렇게 믿으시지만은 이 믿음이 여러분의 합리에 딱딱 맞아떨어져요? 아니면 잘 안 맞아떨어져? 아, 예를 들면 교회 잘 나가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정이 더 확보되고 확실한 것이 더 높아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데도 교회가 정한 그 법칙, 규칙, 규례, 전통을 내가 충실히 지켜서 내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내 심정, 내 삶, 내 관계가 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면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 모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다 뭘 내버려요? 믿음을 내버려요. 포기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에 모순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모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 모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자꾸 이단이 사사로운 종교 양태가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불완전한 상황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으셔도 이대로 권사님처럼 또 저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병 걸립니다. 맞습니까? 옛날에는 잘 믿으면 병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야? 아니면 모순이었어요? 그전에는 옛날에 우리가 유아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예수 잘 믿으면 병 걸리지? 말아야 돼. 망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다 여러분 걸려 자빠졌잖아. 근데 왜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를 하면은 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투성이구나. 그 모순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모세처럼. 아, 그럼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셔서 나쁜 놈은 어떻게 하고? 때래? 까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아니 바로하고 싸워서 이겼다 좋다고. 근데 바로하고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지가 데리고 가는 백성 200만 명하고 40년 싸우는 게 뭐가 더 고달퍼? 예? 그러면 바로를 까야 돼? 아니면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예? 다 깠어야 돼. 근데 백성들을 죽여? 아니면 그냥 자기가 죽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믿음이 여물어지고 단단해졌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어나는 불완전한 상황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 아,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뭐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뭐 목사님 왜 신방 안 해주세요? 이거는요 모순과 불안정과 불확실의 그 거대한 산에 비하면 이건 뭐 지나가는 라면 냄새 같은 거야. 거기에 걸려서 헤매고 있어, 인생.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드디어 남파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파란 길이 동쪽으로 내려가는 해파란 길인 줄 알았어요. 해파란 길은 고성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은 그냥 해안선을 따라서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남파란 길은 그게 아닙니다. 부산 지역을 걸었는데 바닷가로 가는 길은 별로 없어요. 언덕을 오르락 구름을 오르락 내리락. 왜 여러분 저 뭐 부산에 가면 집이 여러분 평지에 있나요? 아니면 산에 다닥다닥 붙어 있나요? 왜 그럴까요? 바다 옆에 평지가 별로 없어. 다 산이 있습니다. 길을 가려니까 바다 옆으로 이렇게 살살 낭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산을 두 개는 넘어야 되는데 산이 기본적으로 제가 지도에 볼 때는 해발 356. 356이면 이 안마산보다 뭐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두 개, 세 개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달라. 우리는요, 산꼭대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이미 해발 100m야. 예? 해발 80m, 100m야. 그래서 200m만 올라가면은 안마산인데 거기는 바닷가니까 바다 밑구녕서부터 1m부터 시작하니까 356m는 오로지 356이야. 이걸 세 개씩 넘어가야 돼요. 제가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야, 이게 남파란 길이 아니네. 유격훈련이구만.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갖고서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거기 정리된 게 뭔가 하면 남파란 길은 유격훈련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저기 이제 할락할락할락 저 골짜기를 기어 올라가요. 이제 산으로. 그래서 넘어가. 그러면 저거 넘어가면 되겠지 싶어요. 아, 그렇게 희망은 그렇게 소망이 그거야. 저거 갖고선 좀 끝내야지. 아, 부산 가니까 800 무슨 계단도 있습니다. 그거 세다가 말았는데 넘어가면은요 또 뭐요? 또 저 길이야.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길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이틀을 걸었더니 이제 다 저런 현상이 생겼어요. 첫날은 오른발에 바늘로 뚫어서 실 꼽아놓고 다음날에는 왼발에 실. 여러분의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불확실하고 저 불안정, 저 짓을 왜 하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니,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가 누구야? 모세잖아요. 모세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삶이. 아, 이제 그만 저 자랑 아니니까 없애버려요. 모두 1500km, 4,4,16, 4,000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자, 저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제일 걷기가 나쁜 데가 어딘가 하면 거제도래. 저는 거제도 안 가봤지만은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쏙 들었는가 하면 아이씨 때려치울까? 근데 오늘 이 모세를 보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담보된 것도 없이 걸어갔던 그 모세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려치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주 걸어야 될까요? 아, 여러분은 그냥 다 하셔도 되잖아. 걷는 건 내가 걷지 여러분이 걷질 않지.
모두 90코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10코스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몇 코스 더 가야 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죠. 아니, 느보산 가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불완전하고 모호하며 두려운 상황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라. 모세처럼, 예수처럼. 그게 제 마음에, 제 가슴에 와 닿는 답입니다. 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고 사는 것이다. 그 마침내, 그 인생의 그 마침내, 또 우리가 새로운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원사님. 그거 이제 문지방 넘어가시는 일이야. 주어졌으니까 그냥 기어서라도 넘어가세요. 망떨어지라도 괜찮아. 성만찬 합시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앞에 거 좀 정리하고 뒤에 성만찬 기도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가운데 오른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